자, 오늘은 상승하는 종목을 매수하라. 이런 제목으로 같이 짧은 시간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차트기법에 목매면 사실은 좋은 종목을 어떻게 들고 가야 되는지 방법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차트기법에 너무 현혹되다 보면 길게 가는 종목을 들고 가지 못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나는 어떻게 해야 될지 투자 방법이 시초가를 깨고 내려가는 종목은 매도하라라는 투자 격언에도 있듯이 저희는 시초가를 깨고 내려가는 종목은 좋아하지 않는 편입니다. 자, 또한 얘가 이제 다시 종목이 반등하면서 강하게 올라가는 실제 모습을 보이면서 저희가 매수를 이렇게 가담해서 갖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제가 방송사를 옮기면서 엑스원에 와서 처음 이제 금요일 날, 런칭 방송이 월요일 날 했으니까 화요일 날 하고요. 금요일 날 자꾸 종목을 달라고 저한테 이렇게 방송에서, 갑자기 깜짝 방송을 할때 달라고 그래서 제가 추천했던 종목이 이 종목입니다. 이렇게 올라와 있었을 때 제가 한번 매수해 보시죠. 그래서 매수했다가 이틀, 3일 조정했죠. 같은 이틀 조정, 한번 조정했다가 다시 올라갔다 또 조정했다가 오늘 강하게 올라간 모습이 전고점까지 다 올라오는 강한 상승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템프턴의 식구들은, 유료원들은 단타를 할까요? 아니죠. 좋은 종목은 꾸준히 매수해서 들고 가서 추가 매수해서 이럴 때 우린 매수하고 처음에 또 다시 매수하고 추가 매수해서 들고 왔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 유료원이 전문가님 추가 매수할까요? 네, 추가 비중이 작으면 더 매수해서 수익을 확대하는 방법으로 추가 매수해 보시죠. 이렇게 해서 추가 매수했던 종목이 오늘 큰 수익을 주면서 끌고 가는 전략이 좋아 보이죠. 자, 그러면 차트 기법에 너무 현혹되다 보면 좋은 종목이 보이질 않고요. 좋은 종목을 어떻게 들고 갈 것인가는 기업이 꾸준히 실적이 냈을 때 좋은 종목을 들고 가는 방법이겠죠. 이거 역시 똑같았습니다. 이미 한번 거래량이 거의 없다시피 하죠. 거래량이 마르면서 그 다음에 차트 기법에서 한번 신호를 줬습니다. 거래량 거의 마르면서 안 가다가 다시 이제 올라타면서 거래량이 없다가 거래량이 터지면서 강력하게 상승해서 매도하는 그런 전략을 실제로 줬고요. 다시 내려왔을 때또 사봐라. 제가 실제로 그래서 우리 유리원이 과거에 또 사서 수익을 챙겼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단기 매매를 하느냐 아니면 수익 매매를 하느냐 그 자신만의 원칙을 가져가야 된다는 거죠. 들고 왔을 때 제가 저기서 자르라고 그랬었죠. 그렇지만 저희는 단기 매매 중심이 아니라 거의 중장기 매매로 장기 매매를 가는 종목으로 거의 매수하고요. 단기에 급등했을 때는 그것을 매도하는 쪽으로 이렇게 그런 식의 투자 원칙을 가져가는 방입니다. 그러면 좋은 종목을 어떻게 매수해야 되는지, 어떻게 들고 가야 되는지의 방법은 역시 무료 방송에서 공개하기는 한계가 있고요. 그것이 우리 의료원들이 끌고 가는, 그래서 제가 방송사를 옮기면서 이렇게 좋은,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고 광고까지 해줘서 상당히 편한 마음으로 주식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매수해서 어떻게 가는지를 올바른 투자 방법을 배운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죠. 지금 뭐 전체적으로 오늘도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겠는데 한번 볼까요? 지난번에 우리가 투자자분이 전문가님, 아유 나가 잘하는 기업을 매수해야 되는데 잘하는 기업을 매수 못했습니다. 왜 그랬나요? 좋은 기회가 계속 왔잖아요. 그랬더니 아유 제가 이 기업을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아유 못 샀습니다. 그래요. 좋은 일이 벌어지죠. 그렇죠. 왜 그랬을까요? 좋은 일을 벌어서 쭉 올라갔다가 다시 조정받고 또 올라가 신고가 내놓고 또 눌렀죠. 이런 게 뭐죠? 내가 잘하는 기업을 매수한다는 건 뭐죠? 나에게 납품하는 기업을 매수해서 들고 가면 좋은 일이 벌어진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그런 좋은 기업을 매수하기에 앞서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공부가 안돼 있으면 무슨 생각을 하냐 하면 전문가에 너무 의탁한다는 거죠. 의지한다는 거죠. 그래서 종목을 추천받으면 그 종목을 살라고 그러고 사실은 본인이 잘하는 기업에 대한 분석 능력이 부족하다는 거죠. 잘하는 기업, 본인한테 회사에 납품하는 기업을 한 번만이라도 물어보고 그 기업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또는 재무 분석을 해서 돈을 벌고 있는지를 본인이 최소한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배웠다면 또는 그렇다면 본인이 아, 이 기업은 좋은 기업이다라는 믿음이 생겼을 때 아, 매수해도 괜찮겠구나. 추세 역시 살아나서 꾸준히 가고 있고요. 그죠? 이걸 보면서 아, 이거는 진짜 좋은 기업이었었구나. 그리고 기업을 분석해보니까 돈을 꾸준히 벌고 있구나라는 믿음이 생겼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투자는? 당연히 꾸준히 매수해서 들고 왔으면 실제로 수익이 커졌던 거를 본인이 알 수 있겠죠. 이것이 진정한 투자라는 거죠. 잘하는 기업에 투자하라 또는 기업을 분석하는 능력을 배워라 또는 어떤 종목을 들고 꾸준히 보유할지를 안다라는 것은 또 전고점을 돌파하고 가고 있다라는 것은 상당히 긍정적인데도 이런 걸 못 보고 뭐만 보죠? 예. 차트만으로 기법으로 간다든지 또는 예, 무작위로 그저 문자 추천만 받아서 돈 벌 거로 생각하는 편한 생각으로 한다면 여러분은 영원히 전문가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올바른 정석 투자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남에게 의지하는 투자에서 그것은 올바른 투자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정석 투자를 배우고 올바른 투자 방법으로 갔을 때 수익은 야금야금 커지는 걸 생각하면 급등주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고요. 급등주로 갔을 때 오히려 70%에서 오히려 손실을 볼 가능성이 높고 30%에서 이기는 투자로 한다고 그러면 여러분은 이미 확률적으로 지는 게임을 하는 겁니다. 우량한 기업을 예, 30%는 뒤로 갈 수 있더라도 70%는 우상향한다는 믿음이 갔을 때 투자에서 이기는 투자 갈 수 있는 방법을 자신의 투자 원칙, 투자 철학으로 가져간다면 주식에서 이기는 투자 갈 가능성이 상당히 크죠. 이미 예, 내일은 쉬는 날이기 때문에 목요일 날 오전 무료 방송이 예정되어 있어서 그동안에 또 무료 방송을 못 해준 것도 있고요. 또 투자 방법을 몰라서 힘들어하는 투자자들에게 잠시나마 이걸 강의를 해서 어떻게 가는 것이 우상향하는 종목을 매수해서 갈 때 확실하게 예, 떨어지는 종목을 매수해서 가는 것보다 유리하다는 것을 알려드린 거고요. 또 신저가를 깨고 가는 종목이 보이죠. 그래서 기업이 돈을 버는 종목을 예, 철저하게 가져가면 10번 중에 역시 7번은 이길 가능성이 높고요. 부실한 종목을 매수했을 때는 10번 중에 3번뿐이 못 이긴다는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의 투자 방법은 달리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요. 좋은 종목은 꾸준히 들고 가야 되는데 짜릿한 수익 상한가를 먹겠다고 들고 간다면 여러분은 질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우리는 주식 투자도 확률 게임이기 때문에 확률 게임의 올바른 투자 방법을 여러분이 가져간다면 자신의 투자 철학으로 만들어 간다면 이길 확률이 크고 주식 투자가 오히려 즐거울 수가 있죠.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은 주식 투자를 투기라 생각하기 때문에 자꾸 어떻게 해요? 급등주에 눈이 가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길 확률보다 질 확률이 크니까 이길 확률로 투자를 한다면 여러분은 투자가 즐겁고 행복할 수 있다라는 걸 믿고 가시는 것이 오히려 그 어떤 재테크 수단보다도 돈 벌 가능성이 상당히 크죠. 그동안 조정했던 종목이 하이닉스가 강력하게 오늘은 예, 반등을 해줬죠. 아주 멋지게. 그 다음에 그거 말고도 역시 무슨 종목인가요? 실적이 개선돼서 가는 종목이 강력하게 올라갔던 게 뭐예요? 그렇죠? 강력하게 올라갔던 종목들이 오늘은 특히나
조정받던 바닥 심 뭐죠? 아까 보여줬던 심태기 하이닉스 역시 강력하게 올라왔고요. 은행주도 역시 그동안에 저희가 이제 화학주로다가 끊임없이 매수했던 종목이 한화케미칼인데요. 더사라. 박스권을 깨지 않다면 더사라고 강력하게 권해서 오늘 멋진 신고가를 했습니다. 저점만 깨지 않는다면 고생을 했지만 1년 동안 고생했지만 우리 매수가담에서 지금까지 또 신고가를 내서 들고 가는 방법, 이것이 정석 투자로 가는 지름길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것을 조종한다고 주식을 매수하지 않는다면 큰 수익은 영원히 없다는 거죠. 아예 전문가님 그러지 말고요. 짜릿하게 상한가 가는 종목을 매수하게 주시죠. 저는 오히려 천천히 가는 종목이 더 여러분을 부자로 만들어 줄 수 있다라는 것을 어려 강조하고 강의를 했죠. 지금까지도 똑같습니다. 역시 오늘 멋진 수익을 줬죠. 어떻게 갈 것인지 또다시 공부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무료 방송이 목요일 날 오전 9시부터 11시 반까지 예정되어 있습니다. 한번 참여해 보시면 좋은 방법이 또 투자의 길이 열릴 수도 있겠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